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입니다. 김성동 교수님과 제5판 형법 정론 제2회독 260페이지 로마자본의 개별법성 조각사의 체계적지. 사마엘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본의 개별법성 조각사의 체계적 이해. 형법 총칙상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사유 가운데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행위 등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 행위 외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형법이 제10조에 특별히 정당행위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는 이유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냐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비중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냐는 행위, 이하 사회상규 불위배 행위라고 한다. 형법 제20조가 1조 내에 다른 두 가지 정당 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일반의 학설의 태도, 양가를 보네. 형법 제20조 내의 포괄적 위법성 조각사유설. 사회상 불배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과는 독립된 위법성 조각사유 하나이면서 형법 제20조 내에서는 법령에 의한 행위와 업무로 인한 행위를 포괄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행위와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사회상규 불위배 행위라는 요건에 의해 통지되어야 정당행위가 된다. 양가로 이번에 제7의 위법성 조각사유설. 사회상규 불위배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과는 독립된 위법성 조각사유 하나라는 점에 관해서는 제1설과 동일하지만 제1설과는 달리 형법 제20조 내에서 사회상규 불위배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와 업무로 인한 행위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3자가 각각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상규 불위배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및 업무로 인한 행위 그리고 그 밖에 위법성 조각사유와 병렬적이고 독자적인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 270페이지 양가로 3번의 포괄적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설. 사회상규 분류의 행위가 모든 개별 위법성 조각사유를 포괄하는 일반적 근본적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도 사회상규 불위배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부여하여 정당화된다. 이번에 판례 태도, 대부분은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냐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반에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동그라미 2번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동그라미 3번의 보호법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동그라미 4번의 긴급성, 동그라미 5번의 보충성이라는 5가지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 인정 요건으로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와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험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도 위의 사회상규 불이행위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법원은 사회상규 불이행위를 형법 제20조 내에서 다른 두 가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상위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개별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의 경우 요구되는 요건인 사회 상당한 이유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라는 사회적 평가에 토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피해자의 승낙의 경우에도 승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대법원은 사회상의 불리배성을 포괄적 위법성 조각 사유로 파악하면서 형법상 모든 개별 위법성 조각 사유의 상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71페이지. 271페이지 3번의 결론. 형법총칙이 규정된 위법성 조각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때 사회상규 불위배 행위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1번에 형법 제20조의 문헌상 사회상규 불위배 행위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위법성 조각 사유이면서 형법 제20조 내에 있는 다른 정당 행위와 유형의 해석 원리로 기능한다. 형법 제20조의 문헌상 법령에 의한 행위와 업무에 의한 행위는 그 자체로 아무런 실질적 정당화 요건을 미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2번의 사회상규 불위배 행위는 어떤 행위가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최종적 보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도 사회상규 불위배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나 다수학설의 태도와 같이 사회상규 불위배서를 포괄적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면서 형법 제20조 이외의 모든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규제적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대법원은 사회상규 불위배 행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자고행위의 경우에는 상당한 유의 개념의 해석을 근거점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승낙과 관련해서는 행위자의 행위에 사회상규 위배성이 있으면 피해자의 승낙이 존재하여도 위법성을 조각시키지 않는 결론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상규에 대한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위법성 조각을 위한 소극적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을 근거 지어놓은 적극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 관계에서 개별 위법성 조각 사유의 요건이 충족됨에도 다시 그 행위의 사회상규 위배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결국 사회단계를 위법성 조각을 부정하는 기준, 즉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라는 고도의 추상적 개념을 일반 조항처럼 활용하는 것은 법 적용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게 될 위험이 생긴다. 사회상규 조항은 일본 형법학계에서 주관지 형법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마키노 에이치가 실질적 위법성 이론의 중심축으로 삼은 사회상규 공소양속 개념을 1905년에 가인 김병로가 우리나라에 수입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개념은 20세기 초 주요 형법정규의 자유보장적 기능을 최대화시킨다는 이유로
일본 학계에서조차 거부되었고,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에 독일 나치 시대에 메츠거 등이 국민의 건전한 독일감을 중심으로 삼은 적극적 실질적 위법성론과도 사상적으로 맞닿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상규가 272페이지에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근거지으는 적극적 실질적 위법성 이론의 사실축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역기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사회상규의 이러한 기능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도의 추상적 기준을 통해서 위법성 조각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결국 위법성 심사 단계에서 범죄의 외곽을 넓히는 것이 되므로 유추금지원칙에 반한다.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다시 제한하는 일도 죄형법 정주의에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려면 입법적으로 사회상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위법성 조각 사유를 법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상규 조항이 형법 전에 남아있는 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소극적, 실질적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순기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상규 조항을 포괄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 파악하는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 예컨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또는 피해자의 승낙 등을 인정함에 있어 사회윤리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고도의 추상적 기준인 사회상규를 동원해서는 안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위법성 총론 부분이고요. 강론 부분인데 이제 정당방위부터 나올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려두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